어쭈? 어쭈? 힘을 써, 니가? 이 자식이 우럭주제에 힘을. 우와, 씨!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벅입니다. 인천권으로 올해 첫 출전을 나왔습니다. 스모키오 우럭 어초 하러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17분. 포인트 도착하면 한 7시쯤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초들물이 진행 중일 겁니다. 그리고 13시 점심 식사하고 물이 움직일 때쯤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될 겁니다. 저는 2단 채비도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2단 채비 준비했는데, 저는 외수질 채비. 단차는 40cm 치고 봉돌보다 조금 더 길어요. 원줄은 막값사 1호, 그리고 로드는 신피싱 올라운드 185XH, 릴은 낚시의 진심 사장님께서 협찬해주신 스파르타 코스. 기어비는 조금 높습니다. 7.2:1이고 핸들은 파워 핸들 튜닝했어요. 자, 첫 캐스팅. 추는 40호. 자, 5초입니다. 아, 높이가 한 4m 정도 됩니다. 오호,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다섯 바퀴면. 많이 해보신 분들은 스타일대로 하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일단 한 세 바퀴 정도 감고 가보십시오. 어? 세 바퀴면? 저 잘 모르니까. 자, 중간에 계신 분도, 저도. 어! 한 마리 나왔어, 우럭. 중간도 한 마리 잡으신 것 같은데? 오! 야, 씨. 3차 넘겠다. 이야. 나도 저런 거 잡으러 왔어. 아! 오! 선생님 또 이탈하셨어. 아, 전 왜 걸렸지? 뭐, 살았었어. 이야, 손만 좋으셨겠는데? 힘들었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힘들어. 와, 되게 이쁘네요, 진짜. 생김새가 딱 자연산 우럭이네, 진짜. 배럭인가? 첫수. 놀래미? 놀래미 같아요, 놀래미. 회맛을 보리라. 배럭이네. 어? 아이, 기다려봐. 자, 넘죠? 제가 딱 23cm인데. 꼬리가 조금 넘었어. 25cm는 안 돼도 23cm는 넘어요. 킵이야. 무조건 킵이요. 자, 여기는 낮은 어초예요. 한 2m, 3m 정도 됩니다. 좋았어요. 네, 2m 조금 더 돼요. 바닥 박박 긁고 와야지. 아, 네, 하나 올렸었어요? 예, 면방생이에요, 사무장님. 어? 잡으셨어. 히트. 자, 두 개 올라. 어, 나왔어요. 면방이야, 면방. 아, 나, 저도 왔어요. 자식, 그래. 오, 이건 아까, 오호. 자식 봐라. 어쭈? 어쭈? 힘을 써, 니가? 이 자식이 우럭 주제에 힘을. 우와, 씨! 우와, 씨!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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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달봉이 아니지? 우와, 씨! 어쭈 앞에? 오, 깜짝 놀랐어! 우와, 씨! 35는 되죠? 35? 어? 이런 거 잡으러 왔어, 제가. 와, 손맛이 짜릿하네. 어우, 드랙이 풀렸어요. 아우, 회 좀 씹을 수 있겠어요. 오, 제 거보다 조금 더 큰 거 나왔어. 와. 자, 한 마리 더 왔어요. 슬쩍 하다가 턱 치는. 이쁘니. 그렇죠. 아, 26? 7? 자, 후딱후딱 정리하고. 뭐, 영등철 갓 지나시기에. 한 마리가 지금 귀한데. 배 광어는, 아, 지금 저희는 생리끼라서. 앞에 계시는, 선탑에 계신 사장님께서. 오! 이야, 털어내실 뻔 하셨어. 이야, 와, 사이즈가 후덜덜해요, 진짜. 오늘이 더 날씨도 좋고, 바람도. 밑밥 치지 마세요. 제가, 뭐, 열 마리 이하로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밑밥 치죠? 어제 더, 안 좋은 조건에서 더 많이 잡으셨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 아이, 저 오늘은 열잘 없어요. 면방 너무 무조건 킵이야. 그래, 와라, 와라. 방생은 넘죠, 확실히? 27인 되겠다. 아, 이거 진짜 오늘 달봉이 손맛 오지네. 이거 어떻게야. 이게, 우럭이 지금 시기에 되게 재밌는 게, 우럭이 잡으면 바로 먹을 수 있잖아. 걷어 올리면서, 릴링하면서 분침도 흘릴 수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재미가 배가가 됩니다. 오, 이야, 챔질 딱 하셨어. 와, 크다. 오, 크다. 와, 씨.
크네요. 어, 고기가 잡히고 입질하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아이, 그래 좀 쉬었지? 네. 어? 또 안 까보네? 그러면 작은 놈이 아닌데? 준수한 녀석이죠? 29 정도 되겠다. 3자에서 조금 빠지는 5마리째 키. 자, 축하. 바늘은 몇 호인가요? 19호입니다 좀 작은 녀석 썼어요. 자, 뒤쪽으로 오셔서 식사하지 마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예, 맛있게 드세요. 자, 고신네 큰 거 잡게 주세요. 아, 문어초보님 반가워요. 자, 장애물입니다. 조그마한 장애물입니다. 한 바퀴나 두 바퀴만 남아보십시오. 브룩스는 어우, 오랜만에 첫 입질. 덩 때렸어. 마치 상어마냥. 근데 드래그는 안 풀리네요. 오호, 담을 수 있어. 크, 통 때렸어요. 오오, 그래. 자식. 어초 넘으실 때 어떻게 넘어가세요? 선장님께서 일단 불러주시는 미터가 있어요. 몇 바퀴 감으세요? 뭐 이 정도. 근데 본격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한 바퀴나 뭐 그 정도 하고 걸리면 타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콩콩. 자, 두 마리째. 에럭이다. 메기구 참질했어, 메기. 오, 이거 보기 많잖아요, 위에. 오, 씨, 뭐, 다 킵사이즈야. 어우, 씨. 그래. 얼마 많이 먹이진 않았어요. 어? 요거 사이즈 좀 되는데? 너 3자쯤 되니? 아이, 3자 조금 빠지네. 그래도 훌륭하죠? 이야, 씨. 어, 3자 되겠다. 아, 건지면 12마리째. 먹이고 또 먹여서. 에럭임 떼찌다. 면방이잖아. 어휴, 면방이 아니잖아. 이게 뭐 한 27인 되겠네, 그죠? 야, 진정해. 마, 바늘 빼줄게, 자식. 오우, 좋아요. 바늘 새로 묶여야 돼. 목줄도 스크래치가 조금 있고. 기성품 바늘 구매하시다 보면 바늘 묶고 부러지지 말라고 자투리 남은 것들이 있거든요. 자투리. 네, 아직도 물이 안 맑아져서 10분 정도 얼른 이동해서 좀 맑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바늘에 있는 자투리 라인, 그건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푹 빨아들여서 삽혀야 되는데 바늘이 탁 걸리면 삽히지 못할 때가 있어. 싱스나이퍼님, 채비를 많이 챙겨야겠네요. 밑걸림이. 채비는 넉넉하게 챙겨오시는 게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지름길이에요. 고기는 잘 안 잡히고 채비는 많이 털리고 하는데 내가 가져온 준비한 채비가 얼마 없어. 그럼 마음이 더 좀 점점 여유가 없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입질이 와도 바로 챔질하고 성급한 낚시를 하시게 되니까 점점 더 고기 잡을 확률이 떨어지고. 모든 낚시는 멘탈 게임입니다. 멘탈 게임. 그러니까 채비는 넉넉하게 좀 무겁더라도. 그럼 지그 뭘 사용해야 될까요? 아, 여기는 예약하시면 문자가 발송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예약 현황란에. 봉돌 40호, 뭐 우럭 2단채비 자작하셔도 되고 기성품 구매하셔도 되고. 피싱 스라이퍼님, 미끼는 아니요, 오징어입니다. 염색한 빨간 오징어나 붉은 오징어나 그냥 오징어, 미끼용 오징어. 입질이 왜 좀 뜸하지? 뭐 이럴 때는 빨간 오징어 하나, 흰 오징어 또 하나 해갖고 짝밥, 뭐 그런 식으로 미끼 운영했고. 미끼 끼우는 방법은 두툼한 쪽, 제일 두툼한 쪽을 바늘 끝에 약 한 1cm 정도 남기고 한번 푹 찌르면 나풀거리는 액션도 좋고. 길이는 보통 한 10cm 이상? 너무 긴 건 안 되고. 달봉이가 버저비터에 강한데. 버저비터는 달봉이 건데. 아니, 갈매기가 어디 강아지 짖듯이 짖고 있어. 저리 가, 자식아.
예? 미아에서도 참. 오, 이야, 사자! 사자 나왔어, 사자! 자, 잠깐 갑니다. 아, 나 적인 줄 알았어. 고긴 줄 알았어. 아, 깜짝이야. 살았죠? 바늘 두 개니까 그냥 해보겠습니다. 바늘이 두 개니까 걱정 없어. 에러기야. 에러기야. 자, 건져 올리신 분들은 그냥 마무리하라고 하셨으니까 에러기일까 킵일까? 아하, 에러기네. 자, 윗바늘을 무네? 자, 들으셨죠? 애 죽어. 자, 에러. 이렇게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벽 5시 20분 정도에 출항해가지고, 입항하면 12시간 낚시예요, 그러니까. 한 8시간? 풀로 5초 돌아다니시면서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라이브라서, 정말 그 시청자님들 덕분에 정말 즐겁게 그렇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